안녕하세요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새로운 에어소프트 건 중에서 오랜만에 들고 나온 것 같아요. 샷건 리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마루이사에서 나오는 M870 브리처라는 모델이에요. 딱 보시면은 저게 무슨 브리처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브리처에서 살짝 튜닝이 된 모델입니다. 브리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튜닝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어,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소프트 유저들 중에서는 누구나가 샷건을 사용을 한다든지 서바이벌 게임을 뛰는 분들 또는 뭐 수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M870이라는 제품 마루이 샷건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. 긴 버전의 마루이 M870 샷건도 있고요. 지금처럼 단축형인 브리처 모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출시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많은 에어소프트 유저분들에게 어, 극찬을 받고 있는 모델이죠. 이 M870 브리처 같은 경우는 일본의 마루이사 마루이사에서 제작을 했고 2014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. 벌써 출시한지 10년이나 된 제품이죠.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바이벌 게이머들에게는 상당히 어, 각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. 특히 M870과 다르게 M870 브리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튜닝을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스톡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립이 바로 있어서 이뒷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서바이벌 게임을 았을 때 좁은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어그 조작감이 상당히 우수하죠. 그리고 샷건에서 오는 이 비비탄 한 발이 아닌 세발 또는 여섯 발씩 발사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이머들한테도 아직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제품은 가스를 엔진으로 사용하는 가스식 샷건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전 바 핸들을 당기고 나서 한 발을 이렇게 발사를 하는 방식이에요. 기본적으로 샷건의 특징인 세 발과 여섯 발을 사격을 할수 있습니다. 장전발을 담기고 여기에 있는 이그 탄피 배출구를 통해서 세발 또는 여섯 발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이 탄피. 어, 샷건의 탄피 쉘 같은 비비탄을 넣는 방식을, 쉘을 사용을 하는데 이쉘 하나에 최대 30발까지 비비탄이 장전이 가능을 하고요. 어, 삽입하는 방식은 아래쪽에 이 레버를 통해서 이 비비탄을 이렇게, 이렇게 삽입을 해서 어, 당기고 이렇게 사격을 하는 방식이에요 세발씩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총 30발 중에서 10번을 사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6발씩 발사하는 모드로 설정을 했을 때는 이탄 이 탄피 하나에 총 다섯 발을 사격을 할수 있죠. 다섯 번 사격할 때 여섯 발씩 나가는 그 짜릿한 쾌감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가 게이머들한테 각광받는 이유가 바로 레피드 파이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어떤 기능이냐? 이 트리거를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장전을 하고 하면은 같이 격발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한 발씩 격발도 되지만은 이 트리거를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. 방전발을 당겼다 놓는 순간 자동으로 격발되는 방식을 레피드파이어 시스템인데 그 기능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. 기본적으로 상부에는 피카트니 레일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장착한 것처럼 이렇게 조준경을 달아서 어, 게임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어, 여러 가지 라이트라든지 이런 부착물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다만 이 단축형이다 보니까 짧아진 이 배럴로 인해서 집 탄의 모임 정도는 기존의 870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사용하는 목적이 뭔가요 이 여러 발을 발사될 때 이것에 대한 쾌감 어, 이런 것들 쫙 퍼지는 탄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게임에는 0.2g 탄을 사용 안 하고 저같이 0.12g 탄을 사용할 때는 조금 더 탄이 퍼지는 느낌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뛰는 유저라고 하면은 0.2g 보다 더 가벼운 0.12g 탄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자 그러면은 제가 튜닝인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M4 AR 타입의 스톡을 장착을 하기 위해서 가스 튜브를 지금 저는 이렇게 이 스톡 봉 안에 가스가 들어가는 방식의 이앵글리건에서 나오는 옵션을 제작을 장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앞쪽에 보시면 요 밑으로 가스를 삽입하는 방식이에요. 기존의 브리처 같은 경우는 이 그립 안에 가스 탱크가 어, 탈착식으로 장착되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HPA로 세팅을 하고도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HPA를 써봤는데 뭐 줄을 달고 다니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스톡에 들어가는 가스식으로 채택을 했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AR 스톡을 장착을 해서 보다 조금 더 택티컬한 느낌을 어,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 편에는 이렇게. 어, 한피 쉘을 총 6개 장착할 수 있는 요어쉘 가이드를 부착을 했습니다. 부착을 해서 따로 제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고 사용하면서 바로 이 쉘을 뜯어서 기존에 있는 쉘을 이렇게 뽑아내고, 쉘을 추가 쉘을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빠르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 M870은 작은 사이즈에서 오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적합하게 사용이 될수 있게끔 게임용으로 세팅이 돼서 판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요즘은 이 마루이사에서 이사이가라는 자동식 사건이 출시를 돼서 이 펌프 액션킹 사건에 대한 좀그 열기가 좀 식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? 그런데 이 펌프 액션식 샷건이 주는 이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낭만을 느끼기에는 이 마루이 M870과 M870 브리처만한 제품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 서바이벌 게임을 뛰는 유저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게임에 이 제품을 가지고 게임을 뛰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펌프 액션이 주는 이 낭만적인 느낌을 몸소 체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스톡 옵션은 지금은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. 중고로도 아마 파는 분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처럼 세팅을 하실 분들은 한번 이 이 뒷부분 이앵글리 건에서 나오는 이 뒷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또는 중고로 구매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죠 아무튼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게임용으로 애착이 가는 펌프 엑시 사건 중에서 마루이 M870 브리처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